자, 앞에 보고 조용 불 꺼주세요. 안녕하세요. 테니스 국장 승환이요. 여러분 혹시 디바토스카라고 하시나요? 아니요! 영상을 왜 더 잘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 바로 모실게요. 디바자 신부님, 팬분들 박수! 관심사가 있는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유튜브를 좋아한다. 하루에 유튜브 시청의 평균 시간이 나는 1시간이 넘는다. 3시간이 넘는다. 니들 공부 안 하니? 5시간이 넘는다. 그래, 이제 정신 좀 차렸네. 7시간이 넘는다. 선생님, 얘네들 좀 데려가 주세요. 선생님, 얘는 문제 있다, 얘네들. 자, 그렇게 유튜브를 참 많이 봐요. 이제 지금 국제적으로 뜨는 영상이 뭔지. 예를 들어 지금 국제적으로 뜬 게 뭐였냐면 옥수수녀 영상 알아요? 말도 안 되지, 진짜. 그거 엄청나게 글로벌 바이럴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영상들은 막 어디 나라에 가나 다 떠있어. 하물며 무슨 뭐 스페인, 헝가리 가도 다 그게 인기 영상으로 떠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그 다음 영상, 스페인에서는 지금 뭐가 더 핫한가? 미국에서는 뭐가 핫한가?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게 미국, 영국, 일본, 그거, 그 다음에 뭐 이제 홍콩, 그거 이런 걸 좀 많이 보시면 아이디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특히 일본 친구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고, 여러분이 약간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에 빨리 눈을 좀 떴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페이스북 보니까 이거 유행한다, 나도 만들어 봐야지, 또 좋아. 하지만 조금 더 여러분이 내가 더 뭐라 그럴까 큰 주전자가 되는 거예요. 작은 주전자가 돼서 작은 물만 넣는 게 아니라 좀 더 큰 주전자가 돼서 많은 컨텐츠들을 여러분이 담았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갖고 계신 꿈이요. 너무 좋다. 그래, 이거 왜 안 나오나 했어. 저는 여러 가지 꿈이 있어요. 1년 안에 꿈, 3개월 안에 꿈, 5년 안에 꿈, 10년 안에 꿈, 여러 가지가 있고,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일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꿈들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난 6개월 후에 이걸 해야지, 난 1년 후에 몇만 원 이렇게 해야지, 난 3년 후에는 무슨 일을 해야지. 그래서 제 꿈을 계속 생각하는 것만이 제가 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저는 최종의 꿈 얘기할게요. 제가 요즘 계속 머릿속에 돌고 있는 거, 저는 대한민국의 오프라 윈프리가 되고 싶어요. 어떤 점에서냐,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오프라 윈프리의 방송을 보시다 보면 그녀의 방송이에요. 나의 토크쇼예요. 하지만 그녀는 남들의 이야기를 위한 토크쇼를 만들어요. 그래서 나를 위한 방송이지만 남을 위한 방송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면, 그리고 그러면서 약간 이 미디어 쪽에서 좀 더, 요즘 미디어는 사실 자극적이고 뭔가 충격적인 것들 많이 인기를 끄는데, 뭔가 따뜻한 거 안에서 사람들로 이렇게 같이 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영상들, 방송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 꿈이에요.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한국 문화 영상 고등학교 너무 좋다! 나 또 오고 싶다! 여기는 너무 열정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 다 한 명 하면 제가 눈 맞춰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 여러분의 꿈이 좀 정확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 꿈들을 막 많이 배우고 막 열심히 배워야 돼. 그래서 빨리 사회에 나와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 진짜 1인 미디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들을 할지가 난 너무 기대됩니다. 왜냐면 나는 여러분들 같은 인재가 너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나만 그러겠어요. 앞으로 나올 많은 유튜버들도 그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찬란한 미래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다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